시간이 되어서 이제 다음 강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첫 시간을 통해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예시를 드렸는데 이 부분이 제일 쉬워요, 솔직히. 그래서 더 자세히 했어요. 어떤 부분들을 더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확인된 부분들이 2번, 3번에 나오는 메이븐과 스프링 부트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웹스퀘어 구성할 때 필수적인 요소들을 다만 어떤 구성을 가지느냐, 같은 요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넣어주느냐 그 차이만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만 비교해 보시면 되고, 자, 첫 시간을 통해서 제가 설명한 내용들은 제가 드린 그러한 문서를 보시게 되면은 캡처를 일일이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캡처들을 보면서 내가 놓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비교를 해주세요. 그리고 어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동영상 녹화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편집이 완료되면 같이 공유를 또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놓쳤던 부분들은 이미지 캡처를, 제가 이 문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 쓴 내용보다 이미지 캡처를 훨씬 더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미지 캡처를 보면서 비교하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좀 이미지 캡처가 되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놓친 부분들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시간에 이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걸 한번 해봤고, 이번 시간에는요, 메이븐 프로젝트로 한번 구성해보는 것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요, 메이븐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메이븐 프로젝트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들, 이러한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성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일일이 뭐 프로젝트 내에서 올려놓고 개별적인 형상으로 뭐 통해서 관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닌 메이븐 레파지토리라는 별도의 구성 요소를 해놓고 거기서 한 번에 내려받아가지고 자료 같은 것들 한 번에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메이븐인데, 사실은 이러한 메이븐 프로젝트는 로컬에다 구성하진 않아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로컬에다 구성하는 건 아니에요. 별도 서버를 다시 구성을 해서 적용을 하지, 그래야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로컬에다 해놓고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이 메이븐 프로젝트는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 예시만 좀 들어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WRM 프로젝트도 메이븐 프로젝트를 해놨어요. 로컬에서 지금 메이븐 프로젝트 구성하는 거 예시를 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전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들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첫 장에 보면은요, 메이븐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요, 반드시 필요로 하는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클립스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에서 반드시 다운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없으면은 메이븐 프로젝트가 구성이 안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백도가 된이 자료에는요, 웹스퀘어 언더바 데브 언더바 팩 밑에는 이 당연히 WRM 자체가 메이븐 프로젝트로 구성됐기 때문에 이 필수 요소들이 다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거를 이제 써놓은 거는 이게 필요하다 정도로만 언급을 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게 구성이 만약에 안돼 있으면 반드시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툴에서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려면요, 여기 살펴보면은 About Eclipse ID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설치된 내역이 인스톨 디테일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메이븐과 관련된 부분들, 여기 M2E 있는 부분들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M2E WP 부분도 설치가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다 다운로드를 해놨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뭐 설치하는 환경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없으면 설치를 하시면 되고, 지금 배포해드린 자료에는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내용은 스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선 마스 구성은 이제 종료를 하고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대신 메이븐 프로젝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 이번에는 메이븐 프로젝트로 만드세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뉴를 또 해보십니다. 그중에서 메이븐 프로젝트가 바로 안 보이죠? 바로 안 보이면 뭐 아더를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서 찾아주시면 돼요. 네이버. 직접적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자, 네이버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 쭉 보이시죠? 여기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이버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넥스트 눌러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기존에 사용하던 위치에서 그대로 사용을 할 거니까, 디폴트 설정 그대로 놔두세요. 뭐 새로 생성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WRM이 메이븐 프로젝트로 됐으니까, 그 부분들을 이용해서 한번 다시 한번 다른 프로젝트로 만들어 볼 거니까요. 이 부분은 그대로 이용할 거니까, 넥스트 눌러서 넘깁니다. 자, 넘겨주고 이제 메이븐 프로젝트 구성할 때 어떤 걸로 하겠느냐, 그러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 디폴트로 많이 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쭉 내려주세요. ORG 아파치 나올 때까지 쭉 내려주세요. 아파치 아카이브 있는 부분에서 이름이 뭐였지? 잠깐만 이름 좀 볼게요. 월지 아파치 메이븐 아카이브 여기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월지 아파치 메이븐 있는 데까지 내려야 돼요. 더 내립니다. 조금 더 밑에 내리면 이쪽 부분에서요. 웹 API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설정할 거예요. 너무 내렸다. 여기요.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이걸 따라해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버전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이븐으로 구성하되 지금 메이븐 아카이브 웹 API라고 되어 있는 이걸 선택해서 진행할 겁니다. 또 찾으셨으면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그룹 아이디랑 다음 별도 아이디들을 지금 적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비어 있으니까 지금 에러가 나는 거거든요. 적절히 한번 바꿔주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지금 문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저는 뭐 com.insave.edu에 그 밑에 있는 아이디는 xedu 요걸 한번 이용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요걸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아이디를 사용을 해도 되고 형태만 맞추어서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이 할게요. 그럼 insave.교육하고 있으니까 edu로 하고 다음 아이디 자체는 xedu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름은 꼭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 따라가서 피니시 눌러주시면 돼요. 자, 피니시 눌러주시게 되면요. 이걸 해보고 싶은 분들은 해보시면 되는데 피니시 누르게 되면 설치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보면. 하고 있는데 이제 콘솔을 보셔야 돼요. 콘솔 보는 게 중요해요. 쭉 설치를 하다가 쭉 내려가죠. 쭉 내려가면서 이제 얘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은 요 문서에도 써놨는데 여기 패키지에 요걸로 만들겠습니까? Y하고 물어보죠. 요거 뭐 엔터를 눌러주시면 뭔가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 캡처도 이렇게 써놨는데 요런 부분들 여기 딱 나오죠? 이렇게 Y로 물어보면은 엔터 키딱 눌러서 얘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멈춰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엔터 키를 눌러주면은 이제 빌드가 생성됐습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요거 안 눌러주면은 계속 멈춰 있어요. 안 해보신 분들은 또, 아니, 뭐야, 이거 된 거야? 이거 딱 가만히 있으니까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것도 경험입니다. 그래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반드시 설치를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아래쪽에 내가 만든 프로젝트 이름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거 보이시죠? XED.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이븐 프로젝트는요, 여기 M 이렇게 써있어요. WRM도 메이븐 프로젝트잖아요. M이 이렇게 써있죠. 이게 메이븐 프로젝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구성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봤을 때하고 크게 구성 자체는 별로 차이는 많이 안날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냐면요. 이웹 루트 밑에요. 얘는 관리하는 아까 보면 라이브러리들을 웹 INF에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는 그냥 라이브러리 폴더에다가 쭉 관리를 했잖아요.
물론 메이븐 프로젝트도 그렇게 하면 뭐 읽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메이븐 레파지토리라는 폴더를 둬서 거기서 중앙 관리하겠다라는 뜻이니까 그 부분은 메이븐에 대한 설정이 따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놓는 위치가 틀려져요. 그 라이브러리를 그리고 관리하는 폴더 자체도 아 폴더가 아니라 파일 자체도 이 form.xml이라는 게 생겨서 이걸 통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른 겁니다. 그 외의 요소들은 거의 비슷해요. 보시면 되겠지만. 문서를 보면서 같이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고 나면요. 제일 먼저 뭐부터 체크해 주냐면은 프로퍼티부터 한번 볼 거예요.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프로퍼티를 한번 클릭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뭐 얘기했었죠? 제가 프로퍼티 딱 만들면서 체크해 줘야 되는 것들. 일단 자바 버전 좀 낮춰놓고 가자고. 그래서 빌드 패스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여기에 보면은 만약에 잘못되어 있으면은 맞게끔 고쳐주자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빌드 패스가 나오죠.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야 프로젝트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프로퍼티즈를 봅니다. 보시게 되면요. 제일 먼저 저는 빌드 패스부터 한번 맞춰봅시다라고 말씀드렸죠. 1.7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아니죠. 우리가 11버전으로 맞추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변경하실 때는 에디트를 눌러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또 요거 말고 워크스페이스에서 디폴트로 사용하는 요 JDK 11버전 요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항상 바꾸시고 나서는 어플라이를 해주세요. 그래야 적용이 됩니다. 안 그러면 적용 안 돼요. 그 부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요걸 바꿨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요. 자,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웹 프로젝트들은 별도 와스가 항상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얘도 역시 별도 와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자바 컴파일을 할때 있어서 이 서버 쪽에 대한 라이브러리도 같이 추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또 다시 와서요,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JDK 11로 바꾸셨으면 라이브러리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세요. 추가할 때는 여기 있는 Add 라이브러리를 눌러줍니다. 눌러서 우리가 서버 쪽으로 이용한 통캣에 대한 부분들, 그쪽 라이브러리도 추가를 하겠다. 문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려면 이 서버 런타임을 이용합니다. 이걸 누르고 넥스트 눌러서 우리가 지금 통캣 9.0 쓰기로 했잖아요. JDK는 11. 지금 쓰는 거는요. 너무 높이 안 올라갔어요. 우리가 익숙한 버전으로 쓰기 위해서. 또 아파치 통캣 9.0 이걸 선택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웹 프로젝트 구성할 때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들은 이제 추가가 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드시 적용한 다음에는 어플라이 누르는 거, 이거 습관 들여주세요. 해놓고 났는데 어플라이를 안 눌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넘어가면 추가가 안돼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 좀 주의하시고 반드시 눌러줘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빌드 패스 봤으니까 또 하나 봐줄 게 컴파일러도 같이 봐달라라고 했었죠? 이런 부분들도 메이븐 프로젝트 구성했을 때 컴파일러가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보니까 너무 낮게 돼 있죠? 1.7 아니라 우리는 11. 11로 이용을 해볼 거니까 그것도 바꿔주세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공된 자료에서는 JDK 11을 쓰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뭐 JDK 11을 실제 프로젝트에서 쓰는 경우도 사실은 저는 못 봤어요. 1.8로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건 프로젝트마다 다를 거예요. 앞으로 계속 버전업이 되고 있으니까 또뭘 쓸지는 모르겠죠. 근데 프로젝트에 맞춰서 쓰시되 지금은 너무 높지 않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꾸고 나서는 어플라이는 꼭 누르셔야 돼요. 어플라이 안 누르면은 안 바뀝니다. 이거 반드시 적용을 꼭 해주세요. 자, 컴파일러 해봤으면, 그 다음에 또 어디 체크할까요? 그 밑에 내려보면은, 프로젝트 FACTS 이쪽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발음이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자바 버전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 부분, 프로젝트, 이 팩트 체크하는 부분에서요, 이쪽에서도 뭘 체크한다, 이 자바 버전 같이 확인을 좀 해주세요. 다 맞춰놓을게요, 이런 것들. 메이븐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서는 디폴트로 세팅된 부분에서 좀 너무 낮게 책정돼 있으면은 이런 부분들 사용하는 버전으로 좀 바꿔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반드시 적용하고 나면 꼭 어플라이 이 버튼 눌러주는 거는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또 나오죠? 뭐 해줘야 돼요? 웹 프로젝트 세팅할 때 컨텍스트 루트 꼭 지정을 해줘야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저는 지금 쉽게 하려고 다 루트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게 디폴트가 항상 보면요. 프로젝트, 요웹 프로젝트 세팅을 보게 되면 디폴트가 항상 뭘로 되어 있냐 하면은 프로젝트 명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반드시 루트로 좀 바꿔주세요. 지금 제가 루트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뭐 만약에 뭐 다른 걸 쓰겠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쓰시면 되는데 지금은 좀 간단하게 하고 단순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루트를 쓸 거니까 뭐 루트를 이용하게 되면 컨텍스트 루트도 반드시 변경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볼 때는 웹스퀘어 세팅이 요 밑에 바로 보였잖아요. 지금 안 보이죠? 왜요? 구성을 안 해놨으니까. 아까 전에 제가 빔 파일 만들면서 웹스퀘어 리소스 만들어줬잖아요. 그런 과정이 아직 안 돼서 그래요. 그것도 뒤이어서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컨텍스트 루트도 변경하고 적용을 한 다음에 플라이 누르고 오케이 해주고 적용을 해요. 아직 와스랑은 다안 만들었어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나 JDK 버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맞춰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메이브는요, 뭘 관리해준다 그랬죠? 라이브러리를 관리할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어디서 관리할지 그런 메이븐 관련된 설정을 좀 봐주셔야 돼요. 그 부분을 보시려면요, 여기 메이븐 설정에 대한 부분이 어디서 보냐면은 프로젝트 선택하고 프로퍼티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자, 이클립스 상단에 보면은 윈도우라는 저 버튼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프리퍼런스가 따로 있어요. 전체 설정을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메이븐 설정을 한번 볼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 그리고 나서 여기서 설정해서 메이븐을 좀 찾아주세요. 자, 메이븐에 보시게 되면 맨 아래쪽에 유저 세팅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맨 밑에 있는 요 유저 세팅 부분. 지금 WRM이 지금 메이븐을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기본으로 WRM에서 설정된 세팅 부분이 선택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바꿔주시려면 여기서 바꿔준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기본적으로 WRM에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레파지토리를 메이븐 레파지토리도 똑같이 저희 지금 만드는 프로젝트에서도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WRM 보시게 되면요. 이쪽에 보면은 여기 저희가 배포되는 자료에 보면은 웹스퀘어 언더바 데브 언더바 캡 언더바 SP5 밑으로 메이븐 폴더가 따로 있어요. 여기다가 놓고 지금 메이븐 레파지터리들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이 메이븐에서 관리하는 어떤 자료들을 등록할 때 그만의 규칙이 다 있습니다. 그거에 맞게끔 미리 세팅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패키지명 다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패키지 밑에 이러한 자료들을 메이븐에서 이용하는 이름 규칙명으로 다 바꿔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메이븐 레파지토리를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업데이트 내용에 대한 파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를 넣을 때 항상 이제 언더바 대신에 다시를 넣어주더라고요, 메이븐. 그런 구조들을 지금 다 맞춰놓은 거예요.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맞추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부분들은 WRM에서 제공되는 이 자료를 똑같이 이용을 해본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설정된 내용들에 대한 세팅 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메이븐 세팅은 이걸 똑같이 이용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 할 스프링 부트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서도 자료 관리할 때 이걸 그대로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팅되어 있는 부분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지금 settings.xml을 보시게 되면은 이 로컬에 지금 설치된 위치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열어보시면 요 내용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문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세팅된 요 메이븐 레파지토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프로젝트에서 구성을 해주려면은 어디다 수정을 해야 되냐면 저 form.xml을 수정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form.xml의 내용을 지금 수정하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여기는 뭐 그냥 확인만 하고, 그 다음에
생겨난 이 품점 XML에 지금 추가된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만 거의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될 건데, 여기다가 지금 웹스퀘어 구성에 필요한 자르딜에 대한 내용들을 쭉 추가를 할 건데, 이 부분들은요, 좀 많으니까, WRM에 미리 구성을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 추가하는 부분을 비교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 WRM에 보면 품점 XML이 있을 거예요. 요 있는 부분을 그대로 좀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뭐다 복사하진 말고, 왜냐하면 디렉토리나 이런 건좀 틀리니까, 여기 프로퍼티에 보면 나와 있는 자바 버전과, 그다음 각종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하는 버전들 있죠?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새로 만든 프로젝트의 프로퍼티 쪽에 같이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좀 넣어주시고요. 이거. 그 다음에 디펜던시 부분이 좀 중요하죠. 이 디펜던시 부분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그러한 자료들, 어떤 거 쓰겠냐,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는 건데, 이 WRM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디펜던시 부분 쭉 긁어다가, 쭉 복사를 해서 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들에 대해서 구성할 때는 이 레이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품점 XML을 이용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쭉 넣어주면 그냥 이걸로 끝? 이건 아니에요. 레이븐 프로젝트는 반드시 품점 XML을 수정하게 되면은 이 레이븐 업데이트를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또 문서에서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죠. 업데이트하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프로젝트 선택하시고 레이븐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업데이트 프로젝트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는 XEDU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선택하고 쭉 내려보면 메이븐 쪽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븐 쪽에서 여기 보게 되면 업데이트 프로젝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떤 거할 거냐? 지금 만든 XEDU 요거 할 거죠? 요거를 선택하고 눌러주게 되면 이 자료들을 이 프로젝트에서 땡겨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밑에 쪽에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이븐으로 지금 자료 파일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아까는 어디서 했어요? 여기 웹INF에다가 자료 넣어놓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여기다 넣지 않고 메이븐으로 관리하겠다. 그래서 나오는 내역이 어디 보이냐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바 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메이븐과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을 할수 있는데 아직 다안된것 같네요. 여기 보게 되면은, 아, 보이네요. 라이브러리에 메이븐 관련한 부분들은 이렇게 나타나요. 나타나서 여기에 선언한 내용들을 지금 다 끌고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추가가 잘 됐으면은 이제 확인이 끝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웹스퀘어 구성 요소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설치를 아까랑 거의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일단 웹루트를 지정 찾아가지고 그 안에서 요 웹앱과 웹루트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빈화면을 만들면 웹스퀘어의 구성 요소가 아까처럼 생겨날 거거든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웹APP에서 뉴 눌러가지고 웹스퀘어 페이지를 하나 만드는데 파일 이름은 본인이 원하는 걸로 만드시되 자 파일명 피니시 하게 되면은 웹스퀘어 구성 요소 없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물어보죠 이 물어보는 부분에서 예스를 눌러서 구성 요소를 만들어주면 돼요 자 컨텍스트 루트로 그냥 하기로 했죠 그냥 루트로 놓을 거예요 디플로이 소스는 브라우저 누르면 기본적으로 웹루트 찾아가 줍니다 지금 웹앱 바로 찾아줬잖아요 여기서 바꿀 거 없이 그냥 폴더 선택하면 웹APP로 웹루트가 설정이 되고 이하위로 웹스퀘어의 기본 리소스랑 공통 요소들이 생겨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넥스트 버튼 누르고 공통 업무에 대한 이 부분들을 만들겠다 동의를 해주시고 넥스트를 또 누릅니다. 자, 누르고 나서 프리뷰 세팅 또 나오죠? 이 부분. 아까는
웨스트를 구성하고 해봤는데 지금은 먼저 해놓고 할게요. 그리고 뭐 언제 하느냐 그 차이고. 자, 로컬 엔진이 아닌 다른 웨스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요거를 누르는 거다. 누르고 나서 이번엔 푸트는 좀 다른 걸로 해볼게요. 중복 나지 않도록. 아까 8081 했으니까 8082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놓고요. 또 웹스퀘어.xml 물어보죠.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웹스퀘어를 구동시켜주려면 웹스퀘어 언더바 홈에서 라이센스랑 컨피그 밑에 웹스퀘어.xml이랑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그 디렉토리를 지금 추가가 안돼 있으니까 또 복사해서 사용을 할게요. 전 시간에 저희가 디테스트에다가 요거 복사를 했었죠? 웹스퀘어 언더바 홈? 요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프로젝트마다 있어야 돼요, 요거는. 똑같은 걸 쓰면 설정이 똑같아가지고 중복나서 오류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고. 프로젝트별로 따로 놔두니까 여기 XEDU에다가, 이따 복사할까? 그냥 XEDU 폴더 밑에다가 이렇게 복사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위치가 필요하다 그랬죠? 요 위치 생각해 주시고요. 자, 찾아줍니다. 방금 전에 복사한 거 XEDU 밑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웹스퀘어.xml 요거 서버 설정 파일 일치시켜 주면은 필요한 구성 요소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소스들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이 걸리면 확인을 하는 겁니다. 시간 끝났죠. 이제 요 CM 폴더 밑에 리소스들 생긴 거 보이시고 웹스퀘어 폴더 밑에 웹스퀘어 기본 구성 요소가 생긴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config.xml은 한번 열었다가 닫아달라고 했었죠? 그래야 config.js가 생겨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추후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열었다가 닫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 필수 요소가 다 생겼다 그랬어요? 첫 시간에? 여기서? 뭐 넣어야 된다 그랬죠? 기억을 되짚어 보면은, 디테스트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줄 때 웹루트 밑에 요거까지는 기본적으로 생겼는데, 하나 더 필요한 게, 언더바, 웹스퀘어 언더바가 별도 와스 구성할 때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 시간에 만든 이 부분을 또 복사해서 그냥 가져다 쓸게요. 이거는 똑같은 내용이니까. 내용이 좀 많다 그랬죠? 그래서 복사하는데 조금 시간 걸릴 거예요. 그래도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아, PC 메모리에 여유가 좀 많으신 분들은 빨리 될 거고, 저는 조금 이거저거 띄워놨더니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그래서 어쨌든 다 복사가 되면은 별도 와스 구성을 할 때는 웹스퀘어 폴더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요 밑에 언더바 웹스퀘어 언더바라는 기본 리소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요거는 엔진에서 따로 받아서 복사를 하시던, 없으면 스튜디오가 내장하고 있는 부분에서 복사를 하시던, 어쨌든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 리소스 구성이 끝났으니까 와스 구성을 한번 해봐야 돼요. 좀 전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할때 별도의 와스를 통캐스로 따로 만들었었죠? 그거를 똑같이 한번 다시 해본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 부분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버 탭을 열어봅니다. 열려진 서버 탭에서 추가를 합니다. 추가하실 때에 통캣을 이용할 거니까 아파치 쪽에서 통캣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9.0을 설치를 할게요. 자, 이름은요, 구분하기 쉽게 프로젝트 명으로 바꿀게요. 요거는 자기가 보기 편한 이름으로 하고, 만드는 거는 9점대로 그대로 만들겠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넥스트를 눌러서 지금 내가 이 메이븐 프로젝트에서 선택할 그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주면 되죠. XEDU로 저는 만들었으니까 이걸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피니쉬를 눌렀습니다. 자, 와스 구성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랬죠? 아까 설정을 한번 열어봐야 된다. 열어볼 때 일단 포트는 중복을 좀 피해 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아까 구성할 때는 이번에는 8081로 했었죠. 그리고 처음에 이 타임아웃 부분에서 45초는 너무 짧으니까 적절히 늘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모자가 들어가겠죠? 와스 구성할 때 기동하면서 우리 라이센스 있는데 찾아서 읽어주세요. 어느 위치라고 그랬죠? 웹스퀘어 언더바고. 그 위치를 어디서 지정하냐 하면은 자바 옵션으로 지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이 클립스에서는 이 설정 파일에서 오픈 라이트 컨피그레이션을 누르게 되면 두 번째 탭인 아규먼트 탭이 있을 텐데 여기다가 자바 옵션으로 넣겠다라고 했었죠? 똑같이 해볼게요. 한칸 띄고 마이너스 D 웹스퀘어 언더바 홈 쓰는 방법 문법이 이겁니다. 저희는 다 대문자로 써야 돼요. 소문자 쓰지 마세요. 그리고 방금 전에 복사했던 위치. 아이고. 프로젝트 밑에다 그냥 바로 복사했었는데, 여기 밑에 있는 요 위치. 요거를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다 넣어줬으면 적용을 시켜주시고요. 이제 완전히 끝났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통캣을 한번 띄워보긴 할 건데, 통캣 띄우기 전에 클린 한 번씩 해주세요. 이 로컬 통캣이 이제 클린을 안 하면 좀잘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한 번씩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아니다 싶으면 한 번씩 클린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점심 드셔야 되는데 제가 너무 시간 오래 끈다고 이제 좀 약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것만 확인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 샘플 페이지를 이제 와스 구성이 완료되면 띄워볼 거잖아요. 여기다가도 적절히 뭐 내가 넣고 싶은 구성 요소들 좀 넣어보세요. 아까처럼 화면 구성을 통해가지고 뭐 제목도 넣어보고 그리드도 넣어보고 넣고 싶은 것들 몇개 넣어가지고 화면 잘 띄워지는지 확인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구성 넣어두고 클린이 완료가 되셨으면요. 이 서버 탭을 통해서 이제 와스를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올라가다가 에러 나면 클린 다시 해주고요.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러 제가 프레임워크하고 연결된 부분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차피 WRM에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WRM 설명하면서 프레임워크 연계 부분은 오후에 할 겁니다. 지금은 설치와 관련된 부분, 프로젝트 구성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만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처럼 와스가 잘 떴으면요.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404가 에러가 나는 거 봐서 지금 프로젝트 구성이 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네요. 아, 여기 이걸 안 바꿨었네요. 제가 이 프로젝트 세팅 부분에서 루트로 바꿔줘야 된다 그랬죠? 404 나면 이걸 제일 먼저 보세요. 이 에러가 제일 많이 나요. 당연히 루트로 바꿔주시고 적용해 주시고 와스를요 한번 끄시고 저 컨텍스트 루트 바뀌게 되면은 클린 한번 꼭 해주세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랑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랑 레이븐이랑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자르를 어디서 관리하냐 그것만 차이 나죠? 딴 거는 크게 차이 나지 않아. 오후에 볼 스프링 부트는 조금 틀리거든요. 그거는 좀 얘기가 틀린데 얘는 거의 와스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비슷합니다. 레이븐 레파지토리로 관리하는 것만 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컨텍스트 루트가 변경되어서 클린이 완료가 되면 다시 와스를 스타트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종료가 되면 스타트가 되면은요. 다시 확인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롬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게요. 아이고. 지금 안한 부분이 하나 있네요. 뭐안 했냐면요. 되게 기본적인 걸안 했어요. 뭘 했냐면 웹.xml에 아까 보면은 웹스퀘어 엔진을 구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서블릿으로. 우리 WQ라는 엔진 확장자가 서블릿 매핑에 등록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왓스를 다시 재기동해야 적용이 되는 거니까 왓스 끄고요. 네, 앞서 설정한 부분을 보면서 그 부분을 참조해서 다시 넣도록 할게요. 이 웹.xml을 보면은 아까 반드시 필요한 게이 부분이라고 그랬죠? 여기 서블릿 매핑해 주는 부분. WQ라는 우리 엔진 확장자가 처리될 수 있도록 반드시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웹.xml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웹.fpbit로 이 부분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반드시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엔진 기동이 안된 거예요. 이게 없어가지고. 추가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스타트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잘못한 부분들도 이제 뭐 네트워크 구성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따라가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찾아보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오류를 많이 내봐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들을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다시 해볼게요. 이제 제대로 내려오는지. WP 엔진이 지금 제대로 내려오는 것 같죠? 쭉 내려오면서 화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조정이 마무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다른 것들도 쉽게 구성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